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서 그 로봇 관련된 이런 쪽이 자율주행 쪽에서 좀 더 탄력 있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팔 타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관련된 게임, 엔터, 미디어 콘텐츠 쪽이 코스닥 이쪽이라면 이쪽에서 좀 찾아봐야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자율주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테마 형성하면서 상당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캠트로닉스가 네. 좀 모습이 안 좋은가 봐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본업단 자체는 이쪽이 IT 소재단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캠트로닉스. IT 소재단이고 이쪽이 일전에 뭐 폴더블 관련주이기도 하고 저도 이쪽 그 NDR이라든지 탐방 이런 쪽을 들어보면 관련주여가지고 이런 쪽 IT 소재 쪽 공업용 케미칼, 전자부품 이런 쪽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죠. 이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사업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 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화학, 전자, 태양광 끝. 뭐 자율주행 쪽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기대감을 그렇게 반영을 시키기에는 나는 이거 자율주행 수혜주로서 하나로 테마로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자율주행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전자부품 쪽이고요. 캠트로닉스 자체도 분명히 뭐 C2X 쪽이었나요? C2X가 아니라 그 관련되어서 그 표준이 있어요. 특히 뭐 웨이브 방식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준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둘 다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런 자율주행 통신 쪽 관련되어서 좀 뭔가 특허라든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모멘텀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좀 약한 모습이 항상 포착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일전에 이런 전자부품 소재로서 실적이 잘 나온다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놓았었던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2021년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유독 안 좋았었잖아요. 하락을 했었고 조정이 나왔었고 시장에서 나 혼자 두드러지게 올라오기에는 뭔가 플러스 알파 모멘텀 자체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자율주행 쪽은 제가 좀 더 업데이트한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는 CS 자체가 1월 5일 전후죠. 1월 3일, 5일 막 이러는데 CS가 관련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자율주행, 물론 애플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왔었죠. 최근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이런 쪽이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쪽이 또 AI 뭐 이런 쪽과 연결이 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인성정보 쪽이라든지 최근에 이쪽이 올라왔었다고 최근 급락을 했었네요. 이런 쪽이나 아니면 라닉스 같은 경우도 일부 좀 언급이 되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었었고 이쪽도 이제 통신 쪽이거든요. 아니면 대형 집단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쪽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은 ICT 관련된 말 그대로 SI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관련지어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찐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라닉스라든지 여타 뭐 자율주행 쪽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모멘텀으로서 움직였고 자율주행 쪽에서 세게 움직이는 쪽은요 오히려 지금 로봇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요 그 삼성전자 관련되어서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난 2년여 동안 관련 기술을 준비를 했었고 특허 이런 부분 자체를 한 9개 정도 취득을 했다. 관련 내용 자체가 보도가 되면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체만을 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과 연결이 되면서 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자율주행 쪽 관련된 특허. 그러면서 이제 뭐 로보티즈 뭐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 특허 취득했다 이러면서 같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그래서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는 CS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단순히 캠트로닉스가 나 자율주행인데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서 그 로봇 관련된 이런 쪽이 자율주행 쪽에서 좀 더 탄력 있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전달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뭐 얘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매수의 찬스냐 혹은
이거 다시 횡보 혹은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되냐? 지금 이제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PBR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1.3배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포워드 PBR 기준으로 1.3배,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B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가 기준으로 1.3배인데 이게 기존의 역사적 평균이에요. 1.3배에서 1.4배. 그러면 0.9배에서 1.4배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40% 올라온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 SK 하이닉스 오케이.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면 이 친구가 40% 올라올 때 너는 15%밖에 안 올라왔잖아. 7만원 밑에서 8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15% 올라온 거 아니야. 근데 더 올라갈 자리에 왜 이렇게 꺾여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오늘 한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심플해요. 미국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모건스탠리 쪽에서 WB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어요. 즉 반도체 다운사이클의 초기 국면에서 지금 너희 오버하는 거야. 그리고 WB 나올 수 있어.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WB 나올 수 있어라는 포인트 자체가 뭐냐면 오늘도 제가 드린 스팟 가격 체크를 하고 왔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버, DRAM 관련해서 12월 달에 30% 이상 좋네. PC값, 그 다음에 노트북 관련된 다 들어가는 D램값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 저점이 2분기가 아니라 3, 4분기가 아니라 1분기로 당겨줄 수 있네. 이게 그동안의 논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고 장비, 소재, 부품, 장비단도 밑에서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평택의 페이지 3, P3라든지 M16 관련된 어떤 투자 발주 이런 것들 나온 것도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DRAM 현물 가격의 강세는 이거는 가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수요 자체가 필요한 것이 100이라면 100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120, 130, 140을 주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델타,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 타격이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부분은 딜리버리 자체가 너무나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수요로서 100이 필요하더라도 130, 140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고를 크게 확충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운사이클 국면에 있어서 내 1분기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올라옵니다. 근데 이 가수요라는 것 자체가 재고가 큰 폭으로 확충이 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한 번 하락하는 가운데 더블 딥 현상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모건스탠리에서 지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중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1.8% 떨어졌나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퀄컴, AMD, 인텔까지 싸그리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차익시장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이 돼서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오늘 내일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또 분위기 자체가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팔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7만원 밑에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팔아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성과 논하는 것 자체는요. 반도체 다운사이클 끝나는 시점 이런 부분 자체가 내년 2분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년 4월, 5월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때 이후의 성과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 중국에서 그 시안을 봉쇄 조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보니까 그 생산 라인을 좀 축소한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일단 단기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사실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시안 펩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중지하고 뭐 이런 부분 자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시안 펩 관련되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미국 쪽이나 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서버 쪽 DRAM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메타버스 쪽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서버 확충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시안 펩이 삼성전자 전체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저도 지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차지한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현재 셧다운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쪽 수출이 제한이 걸린다. 뭐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라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라면. 네. 자,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오늘 초반에는 좀 약하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이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과거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의 그 외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가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지난 그 데이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배당락 이전 배당 기산일까지 개인이 8조 5천억을 팔았고요. 그 물량을 다 잡아먹은 게 외인과 기관입니다. 외인이 2조 2천억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6조 3천억을 샀어요. 6조 3천억을 샀는데 약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는 강도가 올리면서 사느냐 받으면서 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였죠. 이 느낌. 그러니까 느낌. 이게 강하게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점에서 받아내는 느낌.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매수 의지가 없는 그게 결국 오늘 시장을 좀 하락으로 몰고 갈 거 아닐까라고 예상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 모멘텀 관련 지어가지고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 사기보다는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차익 실현 뭐 이런 부분 관련 지어가지고 또 11월 말부터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또 모멘텀 공백 속에서 수급상을 치고받는 속에서 지금 돌격 앞으로 하기에는 뭔가 딱히 보이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나마 많이 올라왔었던 쪽이 12월 달에 로봇 CES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없던 게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이쪽 투자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판이나 그다음에 그 뭐 카메라 관련된 이런 IT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하면서 많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사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심택이 그러하였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NFT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어 그래? 너희들 때려? 그럼 내가 받을게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 전고점 돌파한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리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좀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부를 봐야 돼요. 지금부터 연말 연시의 포인트는요. 외인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샀던 것 자체를 일정 부분 팔 겁니다. 그걸 개인이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그걸 받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요. 오늘 시장이 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강한데요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엄청나게 차별화가 되는 장이에요. 보시면 재미있게도 코스피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0.8% 떨어집니다. 0.8% 더 떨어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피가 오늘 이론 배당락이 1.39%였어요. 근데 지금 0.87% 빠지는 모습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대략 0.5% 정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 하락 종목수가 많은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배당주, 여기 있잖아요. 증권, 은행, 보험같이 시가총액 큰 이러한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배당 관련해서 이렇게 다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는 오케이. 반면 코스닥 보세요. 이론 배당락이 0.44%였어요. 근데 지금 0.11%니까 약 0.33% 강한 모습이죠. 근데 온도 차이가 느껴지죠. 어? 이것 봐라. 저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더 컸는데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구나. 보시면 두 배 이상 많잖아요.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이 지금 두 배 이상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 종목별로 엄청난 각계전투가 나타나는 거고 코스닥에서 오늘 특징은요. 개인들의 영원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바이오 쪽. 바이오는 특히나 강성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지금 빠르게 채워나가는 모습 자체가 코스닥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는 미국 쪽에서 올라왔으니까 일단 차치한다 치더라도 컨텐츠라든지 그 게임 내에서도 기존에 미리 채워놨었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친구들 컴투스를 비롯해서 일부 팔지만 오히려 중소형도 보세요.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리오프닝주도 상당히 흐름이 괜찮네요. 어제 미국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하게 지금 그 확진자 수가 140만 명, 하루에 확진자 수가 140만 명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하루 평균이 22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우려감은 있지만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미국의 CDC,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오미크론은 치명률 자체가 낮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기존의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보잉이 1.7% 정도 올라왔었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이와 관련된 여행 항공 크루즈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장에서 올라왔고 그에 따른 영향이 국내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리오프닝이 오히려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감기나 독감처럼 데려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본다면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올라올만 하면 델타 맞았죠. 올라올라 하면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측면에 오미크론 맞았죠. 이쪽이 재미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다만 타이밍 자체를 약간 늦춰서 오히려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볼 것 같고요. 앞서 뭐 게임즈 안에서도 이런 차별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 여타 오늘 보면요. 2차전지도 어제 엄청 채웠었잖아요. 엄청 차별화되고 있어요. 2차전지 하면 에코프로 BM하고 NNF잖아요.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팔아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오르는 주식. 이 종목들이 내년도에도 오를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수익률이 오늘 오르는 주식들이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대표주가 등락이 엇갈려버려요. 완전히 등락이 엇갈려버려서 일전에 이런 것들이 그룹핑 지어서 같은 방향성을 가졌는데 지금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오늘은 완전 수급 공방 속에서 각계 전투로 치고 받는 모습이 나타나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요. 사실은 2차전지 게임 관련 대장이었어요. 메타버스 그렇죠. NFT 관련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2차전지나 게임이 다 빠지느냐? 말씀드렸죠. 게임에서는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에코프로 BM이나 LNM 같은 상징적인 종목들은 빠지는데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종목별로 치고받는 수급상호 공백 속에서 공방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저는 오늘 하루는 그냥 매매 안 하고 쉴 것 같아요. 내일 보자. 차라리 내일 그리고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 나오는 부분 자체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면서 결과만을 지켜보죠. 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제 종가 고가였어요. 외인 기관이 그렇게 끌어올렸던 거죠. 그걸 아침에 좀 올라가니까 외인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모습인데 파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타나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빠지니까 오늘 빠지니까 이거 끝났어가 아니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일도 같이 오늘의 모습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좀 우리 상승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하다? 저는 오늘 내일은 좀 볼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네, 내일까지도 좀 볼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 이런 부분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그러니까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음 주 초에 어떤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섹터 안에서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개인의 선택을 받는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효과 자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종목을 추려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 실적 성장이 나오는 쪽에 앞서 말씀드렸죠. 기판, 핸드셋, 자동차 그리고 일부 반도체 이쪽이 코스피라면 그리고 코스닥 일부도 있겠죠.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관련된 게임, 엔터, 미디어 콘텐츠 쪽이 코스닥 이쪽이라면 이쪽에서 좀 찾아봐야죠. 실적 성장과 개인들의 수급 같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그 여기 저 방송 보시는 그 이준서님 네. 이분이 오늘의 그 클로징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삼전을 사요 마요? 삼전이요?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빠지면 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결론을 저는 그냥 빙빙 돌려서 말씀 안 드릴게요.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부분 자체가 78,000원이라서 전 지금 오늘 당장 살 것 같지는 않고요. 기준선 정하세요. 뚜껑을 열어보는 시점 자체가 내년 한 4월, 5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 4월, 5월이면 대략 한 4개월, 5개월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하루에 2% 떨어지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살 겁니다. 내가 목표했던 물량이 100이라면 2% 빠질 때마다 하루에 5씩 살래, 10씩 살래 해가지고 2% 빠지면 사고 여기서 또 2%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2%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서 언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를 해보자. 내년 4월, 5월. 원래 이게 내년 6월 이후였어요. 근데 내년 1분기에 저점 찍고 2분기에 돌린다면서요. 그런 거 감안하면 4월, 5월 정도로 좀 땡겨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긴 한데 그 너무 좀 안타깝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까 덱스터. 덱스터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나 봐요. 이쪽은, 손실을 많이 보셨다고. 맞아요. 우리가
일전에 메타버스 ETF 관련돼서 얘기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친구가 위즈익 스튜디오고 그때 2조가 넘어갔었죠. 네. 이와 더불어서 같이 갔던 대장주가 덱스터예요. 관련된 VFX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쪽은 약간 셈법이 틀려요. 약간은 셈법이 틀린 게 앞서 펄어비스가 대략 한 870%였나? 이 정도였고 컴투스가 160%였고 위메이드가 200몇 프로였었나?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가 내년에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안 되는 섹터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쪽은요 VFX 관련된 기술력 자체는 오케이 인정 근데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녹아버렸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급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상당히 커요 메타버스 ETF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비싼 거 알지만 계속해서 돈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버렸죠. 비싼지 알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사야죠. 기계적으로 샀고 기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어서 회복 자체가 여타 나머지 게임이나 이런 쪽보다는 탄력적으로 못 나오는 거죠. 보시면요. 위즈익 스튜디오나 덱스터나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55위평 나타나고 있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28,000원 깨지면 전 팔 것 같아요. 28,000원 깨지면 일단 좀 줄여놓고 한 절반 이상이라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반등의 목표치는 기저놓고 지금 저 위에 있는 47,000원, 5만원이 아니라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한 4만원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지금 대략 기존 고점 라인대가 39,000원이기 때문에 좀 슈팅이 나오면 낙폭 돌리는 가격 대략 한 4만원 정도 이 부분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틀리잖아요. 말씀드렸죠. 개인의 선택을 받고 두 번째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본업단의 실적 턴이 나타날 수 있는 옥이냐 아니면 석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쪽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그거보다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 올라올 것 자체는 있지만 수급으로서 너무 가파르게 끌어올린 부분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도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 기술적 트레이딩만 하자. 즉,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대략 한 4만원 정도와 그리고 전 저점 한 28,000원 정도니 지금 29,750원 그러면 한 1,800원 정도잖아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손절 라인 자체 현 시점에서 타이트하게 잡고 좀 더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규 매수 자체는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물타기 자체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덱스터는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